한국 복음 통일되면 우리나라 GMP가 20만 불을 때려버려요. 이충근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200석 하면 30년 동안을 경제가 15%로 30년을 성장합니다.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과서, 경제학 교과서를 싹 새로 써야 됩니다. 지구촌 인류 역사에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. 경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번 성장하면 성장주의가 30년이래요. 한국도 30년 성장했어, 박정희 때.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, 대만, 동남아, 지금도 뭐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은 중국도 마찬가지 30년 성장하고 멈춘대요. 30년 성장하면 GMP가 3만 불 정도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. 그런데 이제 박수 칠 준비 해봐, 세게.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되면 30년 성장할 것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야, 다시. 와! 와! 할렐루야! 그동안에 남북한이 분단된 그 모든 서러움을 세계 앞에 우리는 다 풀어버릴 수 있어, 다 풀어버릴 수 있어. 할렐루야! 이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.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라. 여러분이 마을 대표 3,506개 대표된 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. 감사하지, 감사해, 감사해. 그것도 대학 교수나 찬란 사람들 통해서 된 게 아니라 가장 멍청한 여러분들을 통해. 똑바로 보고 싶어요, 주님.